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? 너 또 왜 그러는데?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말실할 때? 넌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. 막 갈게.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쉬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감정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몇 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 번 하나면 티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이 남다니까 뒤로 좀 물렀어 부담돼 내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 또는 달인처럼 대화 화제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나는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조금 이 벗겨진 바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즐겁거든 너랑 갈등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을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제일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넌 항상 부족한 사람 처음엔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의 지혜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내 숨이 막혀오는데 난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잦아졌어 네가 사줬던 구두굽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네 잔소리는 넥타이처럼 내 목을 줬어 날이 얌전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어 그때 내 속은 한참 뒤틀리고 꼬였어 지금 난 널 만나기 전에 내가 너무 고파 이불 사이 컨테이너 벽은 너무 높아 내가 더 잘할게 하며 바라겠던 나지만 오늘은 말할래 이것이 너와 나의 마지막